이게 그 찔러베기보다 조금 더 어려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먼저 나무가 이제 어디로 넘길까? 아, 넘기는 거. 나무 잘라가지고 넘겨야 넘어야 되니까 돼. 골목 벌도 방향으로. 방향. 우리가 벌도 방향을 정해야 돼. 원래는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여기가 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기긴 하겠죠. 예, 현장 그러면 앞에 서가지고 외쳐. 벌도 방향, 벌도 방향, 벌도 방향. 세 번. 벌도 방향. 외치고 반대가 이제 대피로거든요. 45도 방향으로 대피로. 대피로. 45도 방향 대피로니까 대피로, 대피로, 대피로. 이거 세번 외쳐요. 세번 외치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뭐 연료 이상모, 오일 이상모, 체인 장력 이상모 하고 시동을 걸어야 되겠죠. 스위치 켜고 시동 켜. 그래갖고 이동해. 그러면은 여기서 해야 되겠다. 먼저 여기서 해볼게. 먼저 직각을 썰고 그 다음에 45도로 썰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썰어야 되는, 항상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이게 그거보다 좀 위로 올린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썰어야 반듯해지거든요. 그래서 직각 써고 그 다음에 45도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아셨죠? 한번 시범을 제가 한번 해볼게. 아, 할때 여기 지렛대가 있어. 지렛대로 걸쳐가지고 쭉 보면서 하면 더 편해요. 각 지렛대가 다 장기별로 있어요? 네, 있어요. 여기 딱 지렛대로 붙이고. 이거는 직경의 3분의 1 정도 깊이. 예, 직경의 3분의 1 정도 깊이.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45도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요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힘들어. 이게 항상 이게 45도 이렇게 잡고 누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45도로. 예,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게 끝이에요? 나무 안 넘어가요? 이제 여기서 수구 방향에 여기서 이제 나무 넘어간다, 나무 넘어간다, 나무 넘어간다 외치고 수구 작업을 하면 돼. 여기서 수구 작업은 이제 너무 깊이 베면 넘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조금 깊이 베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구 작업은 요거 있죠. 여기하고 높이 여기에 한 가운데. 한 가운데. 지금 요거에 아까 제가 밑을 먼저 하고 위에 했잖아요. 요걸 먼저 하셔. 이게 더 편해. 사선을 먼저. 네, 순서는 상관없는데 내가 지금 그 요게 한게더 편해.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 사선을 먼저. 45도로. 그다음에 지렛대 꽂고. 이게 더 편해요. 아까 거꾸로 했네. 그리고 지렛대 꽂으면서 보면서 반듯하게. 이게 더 깔끔하잖아요, 거기에. 예. 나무 잘라서 안 빼요. 예, 안 빼. 요거만 해놓고 잠깐만 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시동 얘를 다 꺼야 돼요? 네. 예.